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대요. 함께 나누어서 한결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육아입니다. 나 혼자 아이를 돌보면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들 때도 있는데 비슷한 처지에 육아 동지를 만나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의 외로운 육아길을 든든하게 함께 걸어가줄 소중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흥미로운 시골 육아 이야기 같이 풀어나가 볼게요. 첫 곡은 제주 소년 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 쏘는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아홉 번째 방송으로 돌아온 람디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방송 최초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평소에 외롭게 혼자 진행하다가 육아 동지를 모시고 와서 그런지 제가 지금 평소보다 기운이 더 팍팍 나고 두근두근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게스트 방송은요. 저와 마찬가지로 남해로 귀촌해서 육아를 하고 계신 어머님 한 분을 모셨고요. 6살 공주님, 이연이 키우는 얘기도 듣고 전반적인 남해 시골 생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오는 노래들도 전부 오늘의 초대 손님이
직접 선곡해 주신 노래들로 사연과 함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요. 제주소년의 귤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어느 계절에 들어도 금방 나를 그때 겨울로 데려다 주는 노래다. 제주소년의 모든 곡이 좋다 하고 선곡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요. 듣는 내내 오늘 게스트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계시는 오늘의 초대 손님 이연희 어머님, 이보람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동면 지종마을에 살고 있는 6살 이연희 엄마 이보람입니다. 하는 일은 간호사이고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에 남편을 도와서 지종마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또 마침 이름이 같으셔서 더 반갑네요. 오늘 제가 게스트분을 초대하게 된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은 아니고요. 제가 이연희 어머님, 아버님 운영하시는 팟 전문점에 그 하준이랑 종종 갔었어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고 해서 저희 하준이랑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정 가게가 되었는데 한 번씩 갔을 때 너무 예쁜 공주님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준이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 거예요. 둘이 또 성격이 파워 인싸형이라 잘 맞고 금세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노는 동안에 어머님이랑 저랑 이런저런 육아 얘기도 나누고 또 남의 귀촌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에 초대해서 귀촌인으로서 육아하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청을 드려서 오늘 귀한 걸음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알기로는 남해로 귀촌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남해로 귀촌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먼저는 부모님이 남해로 귀촌하신 지 10년 조금 넘으셨고 4살 터울에 언니가 있는데 저희 가족이 남해로 오기 1년 전쯤에 언니 가정이 먼저 남해로 귀촌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도 약간 설득당한 면이 있고 저희 가족은 그때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직 그때는 많이 어렸고 또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당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좀 심해지고 점점 저희도 버텨낼 힘이 없던 차에 언니의 귀촌 소식과 약간의 설득 가운데서 무르르듯이 그렇게 귀촌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가족분들도 이제 하나 둘 남해로 오셔서 정착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굳히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저희 가족이 친정 가족이 다 부산에 있어서 남해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하고 같이 오신 분들 보면은 그래도 초반에 정착하기가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시겠다 싶어서 굉장히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부산에서 남해로 바로 온 건 아니셨다고요? 네. 저희 남해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진주와 사천 쪽에 남편과 제 직장을 먼저 구하고 위치적으로 남해와 오고 가기 좋은 사천에 집을 먼저 구해서 자리 잡았고요. 그렇게 1년 정도는 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결심이 생겨 남해로 다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에 온 지는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병아리 귀촌인입니다. 네네, 맞아요. 저처럼 남해로 바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남해 주변에 사천이나 진주 쪽에서 생활을 조금 해보시다가 남해로 또 건너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한 곡도 듣고 와서
이연 어머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두 번째 노래는 모두 다 꽃이야 거든요. 이거 혹시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결혼 전부터 동요나 어린이 찬양을 자주 듣고 있어요. 그림책도 좋아하는데 이유는 그게 모두 어른들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어른이 희망을 주고 위로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또 그런 마음에서 저도 자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이 노래를 몰랐는데 저희 하준이가 네. 유치원에서 최근에 배워와서 굉장히 친근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모두 다 꽃이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죠. 저는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에서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도 남해에서만 했어서 도시에서 아이를 키워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연 어머님은 저와 다르게 아이를 대도시와 시골 두 곳 모두에서 키워보셨잖아요. 엄마로서 느끼시는 도시 육아와 시골 육아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제가 느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은 병원이에요. 네. 부산에서 살 때는 집 가까이에 대학병원도 있었고 또 로컬 병원은 선택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되게 많았는데요. 하지만 부산에 있을 때까지는 아기가 크게 아픈 적이 없고 또 어렸어서 예방접종 정도로만 병원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사천으로 내려오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면서부터 콧물이 줄줄하고 기침도 콜록콜록 거리고 진짜 자주 아프더라고요. 사천만 해도 어느 정도 가까이에 소아과 병원이 있었는데 남해는 진짜 달랐어요. 네. 아직도 남해에서 사천까지 소아과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도 진짜 많이 들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크게 아프거나 아이가 다친다고 하면 진짜 걱정이에요. 네. 정말 너무 공감해요. 저는 아기가 남해에서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 때 병원 문제로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기가 그 아장아장 할 무렵에 제가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밥솥에 밥이 되면 이렇게 씩 하고 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기를 본다고 좀 보는 편인데도 그게 신기했는지 아기가 아장아장하고 제가 반찬 하는 동안 뒤돌아 서 있을 동안 가서 그걸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기를 급하게 안고 진주에 대학병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크게 화상을 입지 않아서 이렇게 하루로만 치료를 하고 왔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병원이 멀기도 하고 만약에 통원으로 해서 매일 이렇게 이제 화상 치료를 하러 오라고 했으면 와, 이 거리를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골에 살아서 병원 때문에 정말 불편하구나를 피부로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에도 소아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영유아 입원이나 응급시설이 좀 열악하죠.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타지역에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귀촌하고 싶다고 하시면 신생아 때는 되도록 조금 넘기고 살짝 몇 년만 키우고 오시면 더 편하실 것 같다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연이 키워보면서 직접 느낀 남의 시골 육아의 장단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장점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뻔해볼 수 있는 답이지만 진짜 너무 좋은 자연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큰 것 같은데 저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네. 시골의 풍경은 잘 모르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그 면 소재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골을 접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가 진짜 너무 행복한 저에게 기억이 있어요. 당시 상황은 제가 지내던 친구랑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여러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 기억하면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떠오르는 거 보면 자연에게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네네. 없었는데 학교에 이제 등교하지 않고 등교 시간에 다른 버스를 타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네. 네, 마을 구경하기로 다닌 기억도 있고 네네. 가을 겨울에 이제 해질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제 저희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막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네,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네네. 아 그렇구나. 혹시 그 아버님도 이연희 아버님도 함께 오셨으니까 그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시골 육아, 남의 육아의 이런 뭐 장단점들, 좋은 점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남편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네. 시골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도시 중에서도 산 중턱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가밭에서는 정말 잘 알고 네. 거기서 자랐고 네. 또 자기 말로는 산속 바위에서 네. 그 낮잠을 자기도 했다는 정말요? 네, 한 5시간 되면 이제 바위가 따뜻하잖아요. 네.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네, 남편은 자연에서 자랐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둘 다 시골에 대한 작은 로망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아이도 어리지만 모르지 않고 자연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면서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네. 그게 시골에서 살면서 느끼는 제일 큰 자랑이고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의 자연 너무 좋죠. 저도 저번에 그 시골에서 아이 키우기 방송했을 때 자연에 대해서만 정말 엄청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자연에서 키우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소중한 일이고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기다리다 선곡해 주셨는데 사연 있을까요? 네, 남편의 신청곡을 받아왔어요. 네. 손님 등을 향한 마음이라고 네네. 직접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희가 네.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손님을 기다리고 계실
우리 삼동면의 팟장인 이현 아버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만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사실은 저도 자연이 참 좋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좀 전에 해질녘 얘기하실 때요. 중간 좀 울컥했던 부분이 우리 하준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사실 그런 모습까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교복 입은
학창 시절에 하준이가 그렇게 남의 예쁜 노을을 받아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제가 지금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시골 육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시골 육아 하시면서 다 좋으시겠지만 아쉬운 점, 좀 힘든 점 있으셨을까요? 단점은 아이의 교육이나 놀이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나 다양성이 낮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쉬는 날이 되면 거의 부산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가게 되는 편이고 아무래도 아는 곳이라 느껴져서 그런지 아이의 볼 것도 놀이도 좀 그곳에서 채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해 이곳 저곳을 잘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좀 더 남해를 알아가 보고 싶어요. 네네, 그렇죠. 아마 많은 남해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남해 아무래도 아이들이 도시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인분들도 보니까 주말마다 도시로 아니면 또 다른 근교로 아이들 부지런히 체험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반대로 또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은 뭐 주말 이런 게 시골 체험 농장이나 캠핑 같이 자연으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방송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타 지역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남해에서 우리 이연이 데리고 가본 곳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장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남해를 많이 못 누렸는데요. 가본 곳 중에서는 삼동면에 있는 내산마을이 참 좋았어요. 가을에 갔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웠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아이와 함께 캠핑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내산 너무 좋죠. 저 진짜 좋아요. 말씀해주신 가을에 드라이브를 갔었는데 이렇게 막 그 노란색, 빨강색 단풍 나무랑 산 풍경이 진짜 그림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와, 남해 살기 참 잘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삼동은 내산은 근처에 양떼목장, 뭐 나비파크, 미술관, 독일말 같은 것도 있어서 관광 접근성도 참 좋고요.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 뛰어놀기 좋은 따뜻한 날이 어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한 곡 더 청해 들을게요. 김연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너의 밤은 부서지기 쉽고 가끔 밤새 가라앉기도 해.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너를 따라 헤매어요. 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노래가 참 좋은데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라고요? 네, 제가 정말 아끼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잠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불면증을 겪은 기억도 있고 한데 가사 중에 내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밤을 대신 세워주고 빛이 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사랑해, 보고 싶어, 좋아해 뭐 그런 말들보다 훨씬 크게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가사가 정말 좋네요. 네. 저도 앞으로 챙겨 듣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는 귀촌인으로서 바라는 점?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는 남의 대형 아울렛이 네.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배달앱도 켜면 줄줄이 좀 떴으면 좋겠고 근데 또 저희가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또 귀촌인으로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하수구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수도들도 다 필터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 시기가 진짜 너무 빠르고 네. 필터를 사는 비용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는 거 맞나? 약간 그런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귀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택에 사신다고요? 네. 저도 예, 오래된 주택을 소리해서 살고 있는데 좀 춥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그렇죠. 난방비 엄청 들고요. 저희는 저희 다 그 창문도 교체하고 했는데도 겨울에 지금 너무 추워서 난방 텐트를 사용하는데도 너무너무 춥고 네, 바다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형 아울렛 정말 대공감합니다. 저는 하준이랑 부산에 종종 가면요. 그 번화가에 서면이라고 있는데요. 땡땡타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자주 가요. 그 건물 안에 키즈카페, 뭐 영화관, 소품샵, 사진관, 커피숍 다 있으니까 하루 종일을 놀 수 있거든요. 하준이가 남의 그런 거 왜 안 생기냐고 툭 갖다 놓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저도 뭐 이렇게 해리포터 막 공간 초월 이렇게 막 하듯이 그런 거 하나 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상인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장사하는 라는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상으로 매번 끝나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따님인 이연이가 6살이 되었죠. 네. 하준이랑 자주 놀았었는데 너무 밝고 예쁘고 야무지고 그렇더라고요.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육아하시면서 특별히 힘든 점 있으셨을까요? 육아하면서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저의 손과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와 함께 다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면서도 너무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약한 부분들을 잘 알다 보니 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어쩌면 모든 돌봄이 지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 이런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다스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반복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진짜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움을 잘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요. 네네. 네. 근데 그걸 저는 정말 잘 못했어요. 함께 나눠지어야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육아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못해요. 네. 그래도 즐겁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으니까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나를 끊임없이 다스려야 한다. 정말 쉽지 않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맞아 하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서 마음도 그렇지만 몸부터가 우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견뎌내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이번에는 마음을 또 다스려야 하는 순간도 많이 올 테고
육아는 해도 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쯤에서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 텐데 제이슨 브라즈의 헤비로 선곡 해주셨네요. 선곡 이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내한 공연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그 두 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는 가사만 듣고 읽고 있어도 그냥 힐링되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버전도 너무 좋은데 어쿠스틱 버전으로 선택한 건 네, 목소리랑 가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고요. 네. 가사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늘 최선을 다할 자신감이 있기를, 습관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네가 어디서든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기를, 더도 덜도 말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알기를 바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좋네요. 네, 제가 약해질 때마다 찾고 싶은 음악이에요. 네, 제이슨 브라즈의 헤비로 어쿠스틱 버전 듣고 오실게요. May you have auspiciousness and causes of success. May you have the confidence to always do your best. May you take no effort and you're being generous. Sharing what you can, nothing more, nothing less. May you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happiness. May you always lead from the beating in your chest. May you be treated like an esteemed guest. May you get to rest, may you catch your breath. May the best of your todays be the worst of your tomorrows. And may the road less paved be the road that you follow. Whoa. Well, here's to the hearts that you're gonna break. Here's to the lives that you're gonna change. Here's to the infinite possible ways to love you. I want you to have it. Here's to the good times we're gonna have. You don't need money, you got a free pass. Here's to the fact that I'll be sad without you. I want you to have it all. Oh, I want you to have it all. I want you to have it. I want you to have it all. May you be as fascinating as a slap bracelet. And may you keep the chaos and the clutter off your desk. May you have unquestionable health and less stress. Having no possessions, though immeasurable wealth. May you get a gold star on your next test. May your educated guesses always be correct. And may you win prizes shining like diamonds. May you really own it each moment to the next. May the best of your todays be the worst of your tomorrows. Whoa. And may the road less paved be the road that you follow. Whoa. Well, here's to the hearts that you're gonna break. Here's to the lives that you're gonna change. Here's to the infinite possible ways to love you. I want you to have it. Here's to the good times we're gonna have. You don't need money, you got a free pass. Here's to the fact that I'll be sad without you. I want you to have it all. Oh, I want you to have it all. I want you to have it. Well, I want you to have it all. Oh, I want you to have it all. All you can imagine. Oh, no matter what your path is, if you believe it, then anything can happen. Go, go, go. Raise your glasses. Go, go. You can have it all. I toast you. Here's to the hearts that you're gonna break. Here's to the lives that you're gonna change. Here's to the infinite possible ways to love you. I want you to have it. Here's to the good times we're gonna have. You don't need money, you got a free pass. Here's to the fact that I'll be sad without you. I want you to have it all. Oh, I want you to have it all. I want you to have it. Well, I want you to have it all. Yeah, here's to the good times we gonna have. Here's to you always making me laugh. Here's to the fact that I'll be sad without you. I want you to have it all. 네. 음악 듣는 동안 해외 해변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네, 신나게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남해에서 아이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키우며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따로 생각해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언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오랜 시간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예언이처럼 부모님 사업장에서 놀고 또 자라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은 진짜 하지 말자. 약간 그런 사람 중에 네네. 한 명이었는데, 왜냐하면 늘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제가 막내라서 부모님 곁에 거의 붙어있긴 했었는데 항상 엄마 아빠의 옆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막 바쁘고 지친 모습, 뭐 고민하는 모습, 늦게 들어와서 뭐 주무시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또 엄마의 관심과 손길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외로웠던 기억이 좀 많고 어린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좀 애틋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언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이언이가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어떤 집중과 에너지를 쏟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아이에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언이는 제가 묻지 않아도 항상 먼저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아이예요. 진짜로 고마워요. 네, 그렇죠. 제가 엄청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서 종종 놀 때마다 보면 굉장히 아이에게 교감을 잘 해주시고 공감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연이도 엄청 밝고 예쁘게 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어릴 때 무척이나 바쁘셨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제가 TV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프로를 봤던 기억만 나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가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게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싶고 혼자 두기 싫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이연 어머님의 가족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그 이연 어머님이 선곡해 주신 노래만 들었었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이연 어머님과 함께 듣고 싶은 람디의 추천곡 하나 듣고 갈게요. 신나는 겨울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라붐의 겨울 동화.
오늘 이렇게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육아 동지 이보람님, 이현 어머님을 첫 게스트로 모시고 아홉 번째 방송 꾸려 나가봤는데요. 저는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배울 점도 많았고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해 FM 라디오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고등학교 때 네. 방송반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때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게 돼서 신기하고 감사드리고요. 네. 제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많고 좀 수줍음 많은 성격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해에서 카페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예쁜 이연이 키워나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위로 받으시면서 힘내서 귀촌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아이들과 함께 종종 만나서 놀면서 수다 떨고 힐링하고 그런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끝곡 로키스트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곡은 제가 내한 공연 두 번 다녀온 가수 중에 다른 네. 한 분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고요. 그 2013년에 개봉된 영화 About Time에서 엔딩곡으로 소개되어져서 유명해졌는데 네. 실은 2001년 그 앨범에서 수록되어 있던 꽤 오래전의 곡이에요. 저도 이 곡을 통해서 남편과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참 운이 좋다고 네. 그렇게 말해주실 거예요. 이현 아버님 듣고 계시죠? 네. 파파이가 왜 맛있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사랑 넘치는 두 분이 함께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은 벤폴즈의 더럭키스트.
next door there's an old man who lived to his 90s and one day passed away in his sleep. And his wife, she stayed for a couple of days and passed away. I'm sorry, I know that's a strange way to tell you that I know we belong. That I break it, baby. Rock it, twist it, lock it, baby. All I know is you can't chain me, 'cause I'm gonna break.